자, 이것이 오늘도 재미있는 전기차 테슬라 그런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현대차 증권의 장문수 연구위원님 나오셨어요.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재밌을 것 같아서 아주 그냥 기대가 막 와. 어제 사실은 테슬라의 최근 이슈에 대해서는 잠깐 배우기는 했어요. 근데 이제 오늘 궁금한 건 테슬라 주가 요즘 뭐 어떤 원인인 거로 보시는지 하고 앞으로는 어떻게 될 건가? 물론 이제 비관적인 시나리오도 있고 매우 긍정적인 시나리오도 있을 것 같은데 그렇죠. 이제 딱 이제 중립적인 입장에서 다 한번 설명해 주시면 좋겠고 이게 되려는지 모르겠는데 테슬라가 전기차 만드는 거 말고요 무슨 그 친환경 에너지를 만들어서 이거를 뭐각 가정에 보내기도 하고 팔기도 하고 차에 저장하기도 하고 하면서 이런 에너지 장사를 또 우리가 합니다 하는 사업모델이 있다는데 그걸 좀 설명해 주시면 아, 다 되시겠습니까? 뭐 노력해 보겠습니다. 와우. 예. 테슬라 요즘 주가는 어떻게 보세요? 테슬라 주가가 또 다시 최근 저점까지 내려왔었죠. 네. 그러니까 500불 대까지 내려왔다가 최근에 뭐좀 소폭 반등을 하면서 600불 초반대에 안착을 한 상황인데요. 항상 이렇게 빠지고 돌아설 때 저를 항상 불러주시는 것 같습니다. 이제 그럼 올라가는 건가요? 저는 올라갈 거라고는 보고 있습니다. 사실 지금까지 주가가 빠졌었던 게 예. 그 경영자 리스크였다라고 보는 게 저는 좀 맞을 것 같아요. 그 그러니까 기업에서 제일 큰 리스크가 그거잖아요. 그렇죠. 이분의 입방정이 이제 SNL 3% TV에서는 2% 리스크. 이분이 이제 SNL까지 나가면서 이제 도지코인 가자를 외치시는 바람에 예. 이제 관련된 이제 코인에 대한 뭐 가치 평가들이 이제 갑자기 테슬라의 기업 가치 평가에 바이어스를 주기 시작을 했습니다. 사실 네. 1분기 그 판매 실적 나올 때 그때도 제가 이제 찾아뵀었는데 뭐 판매량도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잘 나왔었고요. 다만 재무 데이터를 저희가 좀 받아봤더니 좀 아쉬운 부분들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모델 S나 X 같이 예. 좀 고가 차량들의 경우는 이제 페이스리프트를 앞두고 좀 전환 과정이 있기 때문에 판매가 좀 급감했었고요. 볼륨이 좋았었던 지역이 아무래도 좀 중국이다 보니까 예. 판매 단가를 좀 낮추는 데 기여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실제로 저희가 비트코인 차익이라든가 거래 차익이라든가 아니면은 탄소 탄소 배출권에 배출권. 대한 거래를 제거하고 보면 예상했던 것보다 좀 톤이 낮아진 거 아니냐라는 좀 우려감을 갖고 이제 보는 시각들이 어떻게 보면 이 비트코인과 관련된 리스크랑 맞물리면서 주가 하락전환하게 만든 부분들 있었는데요. 이 ASP 하락이 저희는 좀 약간 그 일시적일 걸로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반기 들어서면서 모델 S랑 모델 X의 페이스리프트 모델들이 출시가 될 예정이고 또 하반기 접어들게 되면 베를린 공장과 뭐 텍사스 공장이 다시 이제 가동, 그러니까 새롭게 런칭을 하게 되면 뭐 세미트럭이라든가 고가 차량들 중심으로 라인업들이 배치가 될 거기 때문에 네. 구조적으로 뭐 아무리 이제 그 저희가 4680 배터리 출시하고 전기차에 대한 가격을 좀 낮추기까지 이제 시간도 좀 남아있고 고가 차량들에 대한 배치들이 연말 이후로 내년까지 이어지게 되면 전반적으로 ASP, 그러니까 평균 판매 단가는 회복되는 그림들로 보는 게 맞지 않을까라고 저희들은 좀 보고 있고요. 테슬라는 차량이 저가도 있고 고가도 있고 다양해요. 몇 종류나 그렇죠. 이제 있어요? 뭐 모델 S, 저희가 뭐 섹시라는 표현을 쓰는데 네. S 있고요. 그다음에 3를 뒤집어 놓으면 이제 E 예. 모양에서 그 3가 있고요. XY 이렇게 있습니다. 뭐 S가 제일 좋은 거예요? S가 이제 스포츠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전기차는 조크 안 조크를 뭘로 구별합니까? 기분이죠. 왜냐하면 이거를 그러니까 저희들이 뭐라고 그럴까요? 차도 사실 냉정하게 얘기하면 예. 정말 그 생업을 위해서 필요하거나 정말 반드시 이동을 위해서 필요한 차량들이 아니면 예. 뭐 소나타를 사셔도 되고 벤츠 E클래스를 사셔도 되는데 벤츠 E클래스를 사시는 이유는 기분 탓이죠. 뭐 하차감 이런 거. 맞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전기차라는 개념도 사실 뭐 환경, 친환경에 대한 어떤 그 자의식들이 네. 이 구매에 개입되는 경우들도 있지만 이게 뭔가 좀 얼리 어답터로서 이제 그런 시장에 자기가 느낌. 이제 쇼프하는 부분들도 분명히 있기 때문에 예. 어찌 보면 이제 기분 글쎄요. 탓이 좀 크겠죠. 말씀하신 건 올해는 이제 고가 제품 나오면서 뭔가 이제 수요가 딱그잘안 톱니바퀴처럼 안 맞물려 들어간 부분 그건 시장의 시간이 해결해 줄 것이다. 그리고 뭐 저희가 컨퍼런스 콜 내용도 좀 뜯어보면 생각보다
많이 좀 좋았었습니다. 그러니까는 테슬라가 단적으로 얘기를 했던 게 저희는 이제 중장기적으로 연간 판매 볼륨 증가율 50% 생각하고 있습니다. 라는 얘기를 올해 지킬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이제 얘기를 강조하면서 네. 연초에 얘기했었던 그 가이던스를 다시 한번 이제 컨펌해 주는 상황들이었고요. 차량용 반도체와 관련된 부분들도 자기네들이 이제 다른 업체들과의 차이점인 뭐 펌웨어 업데이트, 저희가 OTA라는 표현을 쓰기도 하는데요. 그러니까 실제로 이제 통신 모듈을 통해서 외부로부터 데이터를 전송받아 차량의 버전을 업그레이드 시켜주는 겁니다. 근데 저희가 이제 핸드폰으로 따져보면 각 앱들의 소프트웨어를 업데이트해 주는 걸 저희가 소프트웨어 OTA라고, SOTA라고 얘기를 하고, 이제 펌웨어 자체, 이 하드웨어 성능을 다시 옵티마이즈 하고요. 최적화하고 성능을 더 개선시키는 이 펌웨어를 업데이트하는 방식은 사실 이제 흔하지 않은 기술입니다. 이제 저희는 이제 그런 기술들을 테슬라가 활용해서 차량용 반도체의 부족한 부분들을 소프트웨어적으로 메우겠다라는 얘기까지 했기 때문에 좀 시장에서는 그런 부분들을 좀 긍정적으로 평가했다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보고 있습니다. 반도체 부족에 따른 차질은 없나 봐요, 여기는? 약간 그 베를린 공장이나 텍사스 공장의 가동 시점을 좀 불명확하게 얘기를 한 부분들에 있어서 네. 혹시 이게 차량용 반도체에 대한 영향 때문에 뭐 구체적으로 얘기하지 않은 게 아니냐라는 네. 이제 해석들도 좀 있습니다만 뭐 연내 가동에 대해서는 뭐 컨퍼런스 콜을 통해서 컨펌을 했기 때문에 네. 저희들은 뭐 지금까지 저희가 이제 생각했던 거 약간의 시차들은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방향성에 크게 흔들린 부분들 없다고 판단을 해서 기존 공장의 가동률은 계속 유지되나 봐요. 네, 지금 기존 뭐 페어먼트 공장이라든가 상해 공장의 가동률, 그다음에 뭐 중국 공장 상해 공장의 램프업 속도가 좋았다는 게 이번 1분기 판매 실적을 통해서 사실 이제 확인이 된 거기 때문에 뭐 작년에 50만 대, 올해 75만 대, 50% 성장이거든요. 네. 충분히 보여줄 수 있다라는 사실에 대해서는 크게 의심의 반도체 모자라면 우리 같은 경우에는 무슨 아산 공장 일주일 동안 휴업 뭐 이런 게 뉴스로 나오니까 그쵸. 딱 예. 눈에 보이는데 네. 테슬라 공장은 그런 게 뉴스로 안 나옵니까? 아니면 괜찮아서 이슈가 잠깐 됐었던 적은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뭐 이번 1분기 판매 실적에서도 확인을 했지만 네. 뭐 크게 기스가 나지 않았고요. 오히려 뭐 중국 시장에서 가격 인상하면서 이런 그 공급 차질에 대한 부분들에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비용들을 고객한테 전가할 수 있는 로열티 높은 브랜드라는 거 오히려 시장에 각인시켜 준 부분들도 강했기 때문에 저희는 뭐 그런 가격 인상이 오히려 디마케팅이 네. 아닌 마케팅으로서 뭐 투자자들한테도 잘 작동했다라고 생각을 하고 보고 있습니다. 단기적으로는 하나 궁금한 게 네. 테슬라가 그동안 이른바 탄소 배출권을 네. 판매해 왔다고 하잖아요. 네. 정확히는 보니까 탄소 배출권을 판 게 아니라 테슬라와 이제 전기차가 필요한 다른 그 자동차 회사를 같이 풀링을 해서 맞습니다. 예. 우리 이렇게 한 가족으로 보고 그냥 전기차 많이 만들었다고 쳐주세요 하면 맞습니다. 오케이 쳐줄게 하면 네. 그 회사가 테슬라한테 고마워 하면서 돈 주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예. 근데 그 회사가 이제 더 이상 우리는 테슬라랑 짱 안 먹어도 되겠어 하고 나갔죠. 피아트 크라이슬러 예. 스텔란티스가 그런 언급을 했었죠. 그렇죠. 나가면 너희 나가라. 다른 자동차 업체하고 또 짱 먹으면 되지. 우리는 그 수입은 변화 없어입니까? 아니면 그 수입이 이제는 안 들어오는 겁니까? 일단은 뭐 아직 그 발생을 하지는 않았기 때문에 예. 뭐 추가적인 파트너십 구축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들은 뭐 확인은 해봐야겠지만 되게 실적이 중요한데 네. 거기에 대해서는 왜 후속이 가능한지 불가능한지가 왜 보도도 안 되고 얘기도 안 나와요? 그러게요. 근데 이제 저는 이제 두 가지로 보고 있는데 예. 지적해 주신 것처럼 특정 파트너십이 결렬되고 난 이후에 이러한 크레딧을 원하는 다양한 업체들은 시장에 깔려 있습니다. 자동차 회사들 중에서? 네. 예. 특히나 저희들이 흔히 언급하고 있는 뭐 폭스바겐이라든지 뭐 일부의 이런 업체들을 제외하고 나면 예. 대부분의 업체들이 사실은 이런 그 뭐랄까 탄소 배출과 관련된 이슈에 상당히 좀 취약하게 노출이 되어 있는 경우들이 많고요. 심지어는 이런 그 거래를 끊겠다고 언급을 했었던 이 스텔란티스, 그러니까는 피아트 크라이슬러랑 이 꾸조 시트로엥 합작 법인 이 법인도 뭐 실상 자기네들이 이제 전기차에 대한 투자를 하겠다는 얘기를 그 이후에 연이어서 발표를 했거든요. 네, 네. 예. 근데 그게 실제로 플랫폼이 형상화되고 제품으로 나오기까지 시간이 적어도 한 2년 이상은 걸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안에 어쩔 수 없이 누군가로부터 이러한 그 탄소 배출권에 대한 풀링 요청을 할 수밖에 그럼 당장 없죠. 헤어지는 게 아니에요? 저는 그 헤어지기 어렵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 주제에 왜 헤어진다고 하죠? 그러니까 아마 의지를 피력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알겠습니다. 합니다. 그것도 되게 예. 궁금하더군요. 네. 그냥 너희들은 전기차 못 만들었으니까 정부에다가 무슨 돈을 낼래? 아니면 이렇게 풀링을 할래? 그럴 때 정부에다 돈을 내면 정부 예산이 되는 건데 그렇죠. 테슬라에 돈을 내면 남의 나라한테 달러 유출해 주는 거 아닙니까? 그거를 양자택일로 하게 해주는 것도 좀 우습고요. 제가 보기엔. 근데 그 스텔란티스 입장에서는 네. 거대한 볼륨을 지니고 있는 두 회사가 합쳐지면서 그 두 회사가 안타깝게도 전기차에 대한 핵심 기술을 뭐 보유하고 있는 경쟁력 있는 회사라고 평가가 되고 있는 회사는 아니기 때문에 네. 일반적인 벌금의 형태가 판매한 차량의 대수에 미스한 탄소 배출 양만큼을 벌금화시켜서 곱해서 이게 부과됩니다. 네, 예. 그러니까 이게 작은 회사는 작은 회사대로 큰 회사는 큰 회사대로 자기 재무 상황에 맞게 네. 커다란 타격을 입게 되는데 있게 되죠. 그러니까 얼른 전기차 만들라는 거겠죠. 네, 이제 예. 스텔란티스 같은 경우는 덩치는 커졌고요. 예. 재무적인 여건은 여전히 힘들고요. 코로나19로 타격을 받은 유럽 미국 지역에 주력하고 있는 시장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네. 상대적으로 향후 전략에 대해서 자신감을 피력하기도 조금 떨어지고요. 의지만 있던 게 아니었나라고 저는 사실 좀 생각이 그게 네. 알겠습니다. 무슨 얘기를 또 들어볼까요? 궁금한 것도 여쭤봐야죠. 네. 테슬라의 적정 주가는 네. 보시는 분에 따라서 좀 다르시던데 그렇죠. 네. 최고로 많이 보시는 분과 네. 어휴 저거 거품덩어리야 라고 하시는 분들도 둘 다 자동차 전문가들일 테니까 네. 각각이 그렇게 엇갈려서 나오는 거는 근본적으로 어떤 차이에서 옵니까? 그거는 회사의 비즈니스를 보는 시각의 차이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러니까 예. 테슬라라고 하는 회사를 단순하게 그러니까 타입이 다른 자동차를 만드는 제조업체라고 국한시켜서 이 회사의 사업 모델들을 평가를 한다면 예. 뭐 예전에도 한번 저한테 그런 질문들 주셨던 네, 것 같은데 드렸어요. 이 예. 세상에는 모든 전기차를 다 생산한다라고 가정해야지 어떻게 보면 그런 기업 가치가 설명될 수 있을 만큼 네, 예. 과하게 보일 수 있는 겁니다. 하지만 이제 최근에 대다수의 완성차 업체들이 이게 흉내를 내고 있는 건지 안 그러면 진짜 전략적으로 진심으로 이런 상황들을 대하고 있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네. 제조에서 탈피하려고 하는 움직임들을 많이 보여주고 있거든요. 뭐 대표적으로 뭐 GM 같은 경우도 상용 시장에 서비스 플랫폼 사업을 진출하겠다라고 하면서 예. 뭐 CS 2021에서 얘기했었던 브라이트 드랍 같은 퍼포스 빌트 비클 목적 기반 차량의 비즈니스를 하겠다라고 언급을 했었고요. 네. 폭스바겐도 자기네들이 규제를 맞추기 위해서 전기차를 신나게 찍어낼 수 있도록 플랫폼을 만들어 놓고 열심히 팔겠다라고 의지 피력을 하고 보니 아, 이 판매한 차량을 가지고 추가로 이익을 수취할 수 있는 지속 가능한 비즈니스 모델이 없을까라는 네. 결과물로 지난 파워데이 때 이 테슬라가 하겠다고 했었던 사업 모델과 유사한 전력거래 비즈니스를 플랫폼화해서 사업하겠다 자기네들 자회사를 통해 활용하겠다라는 네. 얘기를 했고요. 뭐 현대차 같은 경우도 사실 이제 정의선 회장 취임 이후로 현대차 그룹의 결과적인 이제 그 지향점은 스마트 모빌리티 서비스 프로바이더다라는 이제 표현을 했거든요. 네, 예. 이제 그 표현이 뭔지를 좀 뜯어보면 겉에서 보기에는 멋있는 말 네 개 단어를 다 합쳐놓은 것처럼 보이지만 이제는 제조 그러니까 싸게 만들어서 그러니까 수직적으로 밸류체인을 다 만듭니다. 쇳물부터 부품까지 어떻게 하면 싸게 이 차량을 만들까에 대한 고민. 그리고 이 차량을 얼마나 많이 팔 거냐. 예. 이 물량에 대한 고민들, 코스트에 대한 고민들. 그래서 판매를 많이 하게끔 하는 이런 기존의 사업 모델에서 탈피를 네. 해서 우리가 깔아놓은 이 자동차를 가지고 어떠한 서비스를 제공해 줄 수 있을지 혹은 이러한 차량을 가지고 뭐 임의의 생태계가 구축이 된다고 한다면 이 생태계 안에서의 특정한 서비스를 이용하려고 하는 사람들과 이 서비스를 제공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이 생태계를 형성할 것 아닙니까? 그게 예. 이제 저희가 예. 알고 있는 플랫폼 아닙니까? 예. 이 플랫폼을 어떻게 하면 구축함으로써 이익을 꾸준하게 얻어갈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을 드러낸 하나의 단어 중에 하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이런 일련의 그 최근에 완성차 업체들의 전략 변화들이나 혹은 그들이 뭔가 어떤 그 회사의 비즈니스 모델들을 뜯어 고치겠다라고 대대적으로 시장에다 이제 커뮤니케이션한 내용들을 보면 제조 기반의 사업 모델에서 탈피하고자 하는 부분들이 상당히 좀 많이 나오고 있고 예. 이게 소위 말해서 뭐
구글이라든지 뭐 아니면 애플이라든지 하는 기존에 이제 플랫폼 기업들이 추구해 왔었던 비즈니스 모델들을 이 차량이라고 하는 디바이스를 통해서 그게 이제 전기차가 될 수도 있고요. 자율주행차가 될 수도 있고요. 예. 이런 이제 디바이스를 기반으로 좀 풀어나가려고 하는 게 그런 스토리들은 많이 나오더군요. 예. 그런데 예. 그런 부분들에 정말 좀 진심이고 명확하고 예. 그다음에 방향성이 뚜렷한 업체가 사실 이제 테슬라이기 때문에 뭐 아까 다시 뭐 원점으로 돌아가게 되면 다양한 수익 모델을 통한 네. 상상력에 의한 그 적정 주가, 목표 주가가 계산이 달라질 된다. 수 있다라는 거죠. 네. 그러면 어떤 뭔가 만들어내는 계획이나 목표가 이루어진다고 가정하니까 우리는 주식을 사는 걸 테고. 맞습니다. 네. 적정 주가가 된다니까 그럴 리가 없다고 얘기하면 서로 대화 안 되는 거니까. 그렇죠. 그 그림을 한번 들어볼까요, 그러면? 네, 뭐 예. 일단은 저희가 가장 많이 이해하고 계신 게 그 아마 그 구독 서비스라는 개념일 겁니다. 예. 그러니까 차량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이 차량이 단순하게 이동을 하기 위한, 그러니까 제가 A라는 지점에서 B라는 지점으로 제가 운전을 해서 이동을 하는 것 외에 부가적으로 어떤 서비스를 누리기 위해 특정 시점마다 뭐 매달이 되겠죠. 예. 매달마다 돈을 지급하고 그 서비스를 활성화시켜주는 이런 서비스가 기본적인 이제 구독 서비스의 개념을 취하고 있습니다. 된다? 네. 예를 그러니까 들면 어떤 서비스일까요? 예를 들자면 뭐 음원을 들을 수 있는 음악. 예, 그거는 네. 사실 저희가 스마트폰 연결해서도 쓸 수 있죠. 예. 이런 부분도 이제 스포티파이라고 하는 음원 스트리밍 서비스 업체랑 연결을 해서 월 9.99불을 주면 저희 그 테슬라 차량 안에서 자유롭게 음악을 들을 수 있게 하는 그거는 그냥 스마트폰 연결해서 네. 쓸 것 같고요. 그리고 네. 지금 시장에서 가장 많이 언급되는 게 FSD, Full Self Driving이라고 하는 예. 자율주행 기능을 활성화시켜서 월 특정 비용을 지불하게 되면 자율주행을 이용할 수 있게끔 하는 이런 서비스도 이 구독의 범주 안에 지금 들어오게끔 하려고 하는 게 테슬라의 생각입니다. 그렇군요. 네. 그리고 최근에는 그 에너지 뭐 네. 유통 플랫폼 맞습니다. 그것도 하려고 하는 것 같던데. 그렇죠. 그러니까 저희가 사실 이제 저희 국내 완성차 업체들한테도 사실 좀 얘기해주고 싶은 부분이기는 한데 네. 제발 그 제조 기반의 비즈니스 모델에 사로잡히지 말아라. 테슬라 같은 경우는 사실 시작은 규제를 맞추기 위한 차에서 시작을 한 게 아니라 남들이 타고 싶어하는 차인 섹시한 차, 멋있는 차, 성능 좋은 차로 시작을 해서 차량을 조금씩 보급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예, 예. 근데 뭐 공장도 인수하고 새롭게 넓히면서 대량 양산 체제에 대한 전환을 가져왔고요. 저희는 사실 처음에 저희가 제조 기반의 마인셋으로 이 테슬라라는 회사를 제가 이제 지켜봤을 과거에는 예. 과거 포드나 GM이나 현대차 같은 완성차 업체들이 겪었었던 대량 양산 시스템의 어떤 시행착오들을 테슬라가 그대로 답습할 거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밸류에이션이 많이 좀 이렇게 다시 하락할 거다라는 이제 생각으로 우리의 상상은 구현되기는 쉽지 않아. 네, 그렇게 예. 봤었는데 이 친구들이 저렴한 차량들을 뭐 약간 시차는 있지만 생각했던 것만큼 착착착착 시장에 뿌렸단 말이죠. 예. 제법 많이 누적이 돼 있습니다. 이걸 가지고서 엮기 시작을 했습니다. 네트워크로. 이렇게 말씀하셨던 에너지를 유통하기 위한 어떤 스토리지를 네트워크로 엮는 거죠. 뭐예요 구체적으로 그게?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제가 전기가 필요한데 예. 지금 전기값이 비싸다 이겁니다. 예. 그러면 누군가 싸게 지금 내가 그 뭐 한국전력에서 공급받는 전기 가격보다 네. 싸게 싸지만 그 사람한테는 이익이겠죠. 그런 전기를 공급해줄 수 있는 사람이 나타난다면 저는 싸게 그 전기 공급을 받겠죠. 근데 그런 사람은 그 전기를 어디서 나서 싸게 제공할 수 있어요? 전기차에다가 담아놨다가 주는 겁니다. 미리. 예. 그러니까 태양광 집 지붕에 달려 있는 태양광을 통해 공짜로 전기를 충전을 해놓든지, 예. 아니면은 심야 전기는 매우 저렴하기 때문에 심야 전기로 충전을 풀로 해놨었던 전기차의 배터리를 저희한테 공급을 해준다든지. 예. 테슬라는 이제 메가팩이라고 하는 뭐 메가팩 파워팩이라고 하는 일종의 ESS 발전 단지라고 해야 될까요? 이런 것도 이제 보유하고 있거든요. 거기 이제 태양광으로 다 충전을 해놓습니다. 태양광 발전소 근처에. 네, 그러니까 태양광 예. 발전 단지인 거죠, 쉽게 얘기하면. 그게 우리나라도 ESS가 그래서 각 태양광 발전 단지마다 붙어 있죠. 네. 예. 그 친구들은 일종의 그 고정 비용들, 그러니까 처음에 설비 투자했을 때에 이게 수명이 다하기까지 이제 감가비를 제외하고 나면 예. 실상 뭐 인원 몇 명 채용하고 하는 이런
소규모 비용을 제외하고는 사실 이제 비용이 들어가지 않고 전기를 계속해서 네. 충전하게 네. 되거든요. 그러면 자기네들이 생각하는 그 임계치보다 가격이 비싸지면 사실 이제 팔 의향이 있는 겁니다. 전기를. 그렇죠. 예. 그렇죠. 그리고 그 가격이 제가 지금 일반적인 한전에서 끌어오는 220볼트 전원의 가격보다 싸다면 언제든지 이걸 구매할 의사가 있는 겁니다. 그렇겠죠. 그렇죠. 우리나라는 이건... 그걸 한전에다 팔죠. 그렇죠. 만들어서. 그렇죠. 예. 그게 일종의 네트워크로 연결을 시켜놓는 개념이라는 겁니다. 그게 그래서 그 설명을 얼핏 들었을 때도 네. 그게 장사가 된다면 ESS 있는 애들은 다 할 수 있는 일이고. 그렇죠. 그거니까 그건 뭐 테슬라의 뭐 좋은 아이디어까지도 아니고 그냥 ESS만 ESS가 여기 충전할 수 있는 거구나라고 생각하면 누구나 생각할 수 있는 거니까. 그렇죠. 그런데 그걸 테슬라가 하는 게 왜 부가가치예요? 이런 생각이 들더군요. 예. 배터리를 사라고 일반 소비자들한테 얘기를 하면 네. 배터리를 사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지만 집에 가정용 ESS보다도 7배 큰, 5배 큰 전기차를 갖다 놓고 살래라고 하면 네. 사람들을 줄을 서서 산다는 겁니다. 테슬라 차니까. 네. 예. 그러니까 뒤집어 얘기를 하면 테슬라는 전기차를 파는 업체이기도 하지만 네. 배터리를 가장 효율적인 포장을 해서 판매를 하게 하는 좋은 회사라는 거죠. 그러니까 테슬라를 사면 그 안에 배터리가 당연히 들어있을 거고. 그렇죠. 충전 기기도 집 안에다 달아놓을 거고요. 뭐 미국 가정 기준이면은. 그렇겠죠. 우리도 그게... 충전을 돈 주고 충전했는데. 네. 그 전기를 자동차 운전할 때 써야지 집에 냉장고 돌릴 때 쓰면. 네. 비효율적인 게 아닌가 싶어서 그게 무슨 말씀인가 자꾸 잘 안 서 안 떠올라요. 네. 저희가 이제 뭐 테슬라 배터리도 그렇고 저희가 이제 뭐 아이오닉 5에 들어있는 배터리도 그렇고 예. 일반적으로. 차량 주행에 뭐 그러니까 450km, 500km 완충 시 주행하는 거리를 하루 이틀 만에 다 쓰는 케이스들은 사실 많지가 않습니다. 예. 그렇죠. 그런데 그 완충을 하게 될 경우에는 한 가정이 5일 동안 사용할 수 있는 충분한 전기의 양이 충전되는 셈인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저희가 필요로 하는 분량들 예를 들면 한 30%? 뭐 50%를 제외한 나머지 전기는 네. 하루 이틀 동안 가정에서 전기로 활용하기에 사실 충분한 거고요. 제가 뭐 장거리를 뛰겠다 혹은 뭐 며칠 아니면... 동안 여행을 하겠다라고 예상이 되면 뭐 그걸 끊어놔야겠죠. 근데 그런 것들은 어느 정도 예상이 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이제 각 가정들을 연결하는 네트워크가 네. 이 테슬라라고 하는 이 차량에 들어있는 배터리에서 시작을 해서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충전 시스템을 통해 본인들이 보유하고 있는 메가팩, 파워팩 같은 태양광 발전 단지들과 같이 엮여서 시장 안에 하나의 커다란 그리드로서 작동할 수 있게 된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 반대편에서 있는 발전 사업자들이 가격을 자기네들의 수요와 공급에 따라서 예측해서 판매를 하게 될 텐데 이 테슬라 진영에서는 이걸 파는 게 가격상 메리트가 없다라고 판단되면 그냥 가지고 있다가 자동차에 예 자동차에 가지고 있다가 예 뭐 대부분 거의 90%는 차량이 충전기에 꽂혀 있을 거 아닙니까? 네 주차가 돼 있을 때 예. 비싸질 때 전기값이 비싸질 때 누군가가 필요로 할 때 이런 것들을 판매할 수 있도록 AI가 소프트웨어적으로 이거를 관리를 해주는 거죠. 그 서비스를 테슬라가 이 테슬라를 보유하고 있는 예. 고객들에게 서비스 비를 어느 정도 받고. 이 소위 말해서 이 전력의 차익 거래를 통해 얻어들이는 수익의 일부를 이제 가져가는 거고요. 대부분의 고객들은 이 차량을 단순하게 이동하고 혹은 예. 뭐 다른 사람들한테 보여주기 위한 용도뿐만 아니라 가정용 전기의 요금도 저렴하게 사용할 수 있고 필요하다면 전기를 판매함으로써 수익도 낼 수 있게 하는 이런 미국 가정이나 이런 건 있나 봐요. 저희는 제가 잘 그래서 아마 안 가봐서 그런 것 같긴 한데 아파트 주차장에 제 차가 있었고 풀로 충전이 되어 있고 네. 싼 전기로 충전했을 수도 있죠. 당연히 그렇죠. 심야 전기를 했는데 낮에 에어컨 돌려야 돼요. 에어컨 돌리면 비싸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전기를 갖다 쓰면 효율적일 것 같긴 한데 네. 자동차에 있는 전기를 어떻게 집에서 쓰지? 그 연결을 누가 해주냐? 그걸 테슬라가 해주지는 않을 거고 그렇죠. 내가 하는 거는 경제성 떨어질 거고 그렇죠. 그 몇 번 쓴다고 그거를 지하 주차장에서 전기를 끌어올리겠어요? 그렇다고 차가 엘리베이터에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그렇죠. 그럼
그런 것은 미국에서는 어떻게 하죠? 일반적으로는 우리나라처럼 이제 공동주택의 형태를 띠고 있다기보다는 단독 개별 주택의 형태를 띠고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그런 시스템을 구축하기가 국내보다는 조금 나은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실제로 이게 사업 모델로 나와 있는 건 실증 단계인 상황입니다. 그러니까는 그 남호주주에 있는 그 VP 버추얼 파워 플랜트라고 하는 그 일종의 프로젝트를 통해서 전체 가구에 있는 전력들을 얼마만큼 충당할 수 있고 수익이 날 수 있는지를 지금 하고 있거든요. 세계에서 가장 큰 프로젝트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뭐 특정 프로젝트에서는 수익이 충분히 난다라는 게 이미 검증도 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저희는 또 이 저희가 단순히 이제 회사가 비즈니스 모델로 밀어붙이는 사이드 쪽이 아니라 정부 정책이라든가 그 시장의 변화 관점에서 좀 봐야 될 필요가 있는 게 일단은 정책적으로 탄소 배출에 대해서 이제 민감해지는 시대로 점점 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독일 같은 경우도 탄소 넷제로를 달성하는 시점 자체를 뭐 5년 땡기기도 했고 뭐 기후정상회담에서 뭐 탄소 배출과 관련된 시점을 뭐 좀 땡기자, 눈높이를 더 높이자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각 주요 국가들마다 상당히 강조하고 있는 부분들이 이산화탄소를 내뿜는 에너지원들, 뭐 대표적으로 석유 같은 게 있겠죠. 이런 것들에 비용을 부과하자. 탄소를 포집하게 할 수 있는 비용을 부과하고 반대로 이런 친환경 에너지원들, 뭐 태양광이라든가 풍력을 통해서 이런 것들이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뭐 보조금 지원하자. 근데 이 에너지들이 어딘가 이제 담아놨었어야 되는 건 아닙니까? 그렇죠, 당연히. 지금 전기차들에 대한 보급 의지들은 각 국가들마다 다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전기차에다 이걸 담아놨다가 활용하자. 이 전기차들을 네트워크로 묶어서 그리드로 활용하자라는 이제 사업들을 정부 차원에서도 강한 니즈를 갖고 사실 가능하면 지켜보고 하겠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이런 것들이 단순하게 그냥 완성차 업체가 전기차를 주력으로 판매하기 때문에 비즈니스 모델로 밀어붙이는 형태라기보단 정부의 정책 방향성이라든가 코로나 19 이후에 바뀌는 여러 가지 어떤 산업의 변화들하고도 맥락상 이게 맞아가고 있다라는 부분들이고요. 그러한 의지들을 보다 구체화시키는 데에 총매 역할로서 이런 자동 전기차 업체들의 이런 전력거래 플랫폼 비즈니스 모델이 상당히 좀 뭐라 그럴까요? 의미 있게 작동할 수 있게 된다라는 거고요. 그걸 다른 미국에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주가에도 반영하고 그러는 중인가요? 왜냐하면 제가 사실 이제 이 관련된 보고서를 저희가 이제 작년에 하반기 때 한번 좀 이렇게 100페이지 자료를 한번 낸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 이후로 뭐 일부 외국계, 그러니까 뭐 월스트리트에 있는 뭐 일부 증권사에서는 비슷한 컨셉의 얘기들을 하기 시작하는 게 조금씩 이제 나오기 시작을 했고요. 그다음에 뭐 앨런 머스크도 뭐 그러니까 저희가 애널리스트들이 그 내용들에 대한 분석들을 심도 있게 다루지 않았을 뿐이지 앨런 머스크도 뭐 심심치 않게 언론을 통해서 자동차 비즈니스 모델만큼 에너지 관련된 비즈니스 모델이 자기 회사의 기업 가치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라는 얘기들, 과반 이상을 차지할 것이다라는 얘기를 그래서 그 얘기는 들어서 혼자는 원래 좀 시니컬한 인프로라서 셀프 드라이빙? 풀 셀프 드라이빙은 테슬라가 잘하니까 그것을 위해서 사람들이 테슬라를 살 거다 하는 말은 설명이 돼요. 그거는 테슬라 아니면 안 된다니까. 그렇죠. 그렇게 되면 오케이인데 지금 테슬라는 배터리를 자체 생산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면 배터리 경쟁력이 있는 것도 아니고 아직은. 그러면 그 사업 모델이라고 하는 게 테슬라가 특허낼 수 있는 것도 아니면 테슬라가 가능한 모델이라면 다른 데서도 가능할 거고 국가에서 하면 뭐 다 같이 하는 걸 텐데 그거를 테슬라의 밸류에이션에 어떻게 반영을 할까 그 고민이었어요. 일단은 두 가지를 봐야 되는데요. 하나는 이런 단일 디바이스를 가장 많이 파는 업체가 어떻게 보면 이런 생태계 구축에 있어서 가장 좀 의미 있는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걸 저희는 생각을 해봐야겠죠. 왜냐하면 애플이 애플만의 생태계를 갖고 있는 거가 하나의 가치로 평가가 되고 있는 것처럼 저희가 이제 여러 전기차들이 있지만 테슬라의 배터리 전기차들을 테슬라가 묶겠다라고 얘기를 했을 때 이 생태계 안에서 얘네들이 가져올 파급력은 상당히 의미 있다라는 거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의지를 피력한 업체가 몇 개 안 되는데 테슬라가 가장 앞에서 좀 이렇게
구체적으로 커뮤니케이션하고 있다라는 거고요. 두 번째는 이게 테슬라라고 하는 업체가 뭐 앞서 잠깐 말씀드렸던 애플하고 상당히 유사해서 상당히 좀 폐쇄적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업체들 같은 경우는 충전하기 위한 이런 것들을 표준화하겠다라는 얘기들. 그러니까 저희가 뭐 핸드폰을 뭐를 쓰던 아이폰을 예. 제외하면 꼽는 이 USB 단자 충전 단자 비슷하잖아요. 하지만 애플만 다른 걸 쓰지 않습니까? 예. 테슬라도 자기네들이 가지고 있는 충전 인프라라든가 충전 네트워크를 결국에는 상당히 폐쇄적으로 가져갈 것이고 그 폐쇄적인 충전 네트워크 안에서만 저희들이 이제 받아볼 수 있는 서비스들, 그러니까 언제 전기가 싸고 언제 비싼지 이런 부분들은 또 소프트웨어적으로 다른 업체들보다 상당히 좀 경쟁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미국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처럼 뭐 소나타 2천만 네. 원이다 그냥 돈 한 방에 이렇게 주고 사거나 뭐 일부 걸어놓고 사는 개념이 아니라 그러니까 월 얼마씩 주고 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월 나는 200불을 주고 살 수 있는 차를 알아보고 있었는데 네. 테슬라는 월 300불을 내지만 내가 충전기에 꽂혀져 있는 동안 전기를 팔아서 100불만큼의 수익이 떨어진다라고 하면 다른 차량보다 훨씬 더 저렴하게 이용한다라는 생각이 들 수 있는 있겠죠. 겁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될지는 그렇죠. 아직 오픈이 안 됐지만 그렇죠. 그래서 테슬라가 한다고 하니 가능성이 높을 것 같다. 그래서 예. 대부분의 완성차 업체들은 1번 가장 많이 파는 걸 원하고요. 2번 네. 그래서 싸게 만드는 걸 원하고요. 3번 그래서 비싸게 팔길 원합니다. 이게 보통 일반적인 전략의 단계거든요. 그렇죠. 근데 테슬라는 많이 판 다음에 한 행위가 싸게 판 거 여기까지 이제 비슷한데 다음은 싸게 만들고 싸게 팔겠다는 얘기를 합니다. 많이 보급하겠다라는 네. 거죠. 그 말은 많이 보급한 것 이 차량을 바탕으로 뭔가를 하겠다는 예 뭔가를 하겠다라는 걸로 봐야 된다. 그 그림이 그렇게 되어 있군요.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관련해서 더 업데이트 해야 될 게 혹시 있으면 전해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질문 아니 오늘은 대충 다 설명이 되신 거 이렇게 하신 건가 봐요. 네네네. 아 네네. 혹시 남아 있는 게 있을까 봐. 아 네네네. 예. 뭐 일단은 저희가 하반기로 가면은요. 그 저희가 이제 서두에서 이제 설명을 드렸던 것처럼 네. 좀 1분기 때 ASP 하락 이후에 어떤 좀 개선될 수 있는 방향성들이 좀 상당히 좀 많이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3분기 접어들게 되면 메가팩 네. 런칭이 있고요. 이걸 통해서 이제 에너지와 관련된 비즈니스 모델의 매출 비중이 늘어나는 게 이제 육안으로 좀 많이 보이실 겁니다. 아. 네, 그리고 예. 저희가 그 앞서 또 설명드렸었던 미국 공장, 독일 공장의 가동이 어쨌든 이제 연내에 이루어질 거라는 게 회사 쪽에서는 1분기 실적을 통해서 컨펌을 해줬기 때문에 볼륨에 대한 개선뿐만 아니라 예. 뭐 거기에 들어가게 되는 나름의 이제 좀 믹스 개선 모델들까지도 제조 것이다. 부분에 상당히 좀 많이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라는 기대감들을 좀 갖고 보고 있고요. 예. 이런 부분들이 이제 추후에 또 계속해서 또 그 계획하고 있는 뭐 최근에 뭐 영국에도 공장을 짓겠다라는 뉴스 플로우도 있었고요. 나름 그 외연을 더 확장하는 부분들, 그 다음에 예, 뭐 예. 그다음에 4680 배터리를 통해서 코스트를 더 낮출 수 있는 방향들, 그 다음에 그런 것들이 2022년 3년 모델로 나왔을 때 단가 인하로 이어지면서 시장에 또 급속도로 점유율을 더 빨아먹을 수 있는 이제 테슬라의 영향을 저희들이 본다고 한다면. 정말 이제 다음 비즈니스 모델을 이걸 어떻게 풀어갈 건지가 상당히 좀 궁금해지는 재밌겠네요. 회사로 네, 넘어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설명을 잘은 안 해주는군요 테슬라도. 그냥 우리가 이런 거 할 거야. 근데 그 이 테슬라 덕분에 완성차 업체들의 애티튜드가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긴 확실히 네. 애티튜드가 바뀐 업체들한테 투자자들뿐만 아니라 고객들도 로열티를 갖기 시작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계속해서 내연 기관 중심의 고집을 피는 것처럼 보이는 완성차 업체는 5년 뒤 혹은 10년 뒤에 없어질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투자자들도 그러고 고객들도 접근하려고 할 겁니다. 네. 예. 그러니까 폭스바겐도 그랬고 GM도 그랬고 현대차도 그렇고 이런 의지를 외부의 피력을 잘하고 설득력 있게 적극적으로 잘하는 업체들이 확실히 이 투자자들 또한 조금 다른 시각으로 볼 수 있게 하는 예, 갈라서 볼 수 있게 하는 부분들이고요. 이 의지만큼 또 중요한 게 이제 자신감과 능력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자신감이라고 하면 지금 현재의 영업 현금 흐름이 좋은 것인가. 그다음에 능력이라는 건 얼마만큼 많은 유동성을 현재 보유하고 있는가가 예. 될 거고요. 그런 측면들 때문에 향후 테슬라를 제외한 다른 제 글로벌 완성차 업체들을 보실 때도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기업 가치로 연결될 수 있는지를 잘 살펴보시면 잘 하는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자동차 회사, 우리나라 자동차 회사들은 잘하는 쪽에 속합니까? 예, 의지 여기까지. 알겠습니다. 네. 그 답까지 해주시면 안 됩니다. 네. 네. 다음에 불러주십시오. 고맙습니다. 예, 또 자동차 업계의 다양한 다른 이야기. 그래도 현대차증권의 장문수 위원님 아니었으면 이런 얘기를 어디서 듣겠습니까? 저희가 열심히 분석하고 있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매달 월급처럼 따박따박 배당을 받는 ETF, 그리고 1년 사이에 10배가 오른 테슬라, 미국 시장에 상장을 준비하는 쿠팡까지. 소식은 많이 들리지만 미국 주식 투자를 시작하기에 아직은 어색하신가요?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방황하는 20대부터 본업에서도 투자에서도 성과를 내고 싶은 30대, 노후를 준비하는 40대, 50대까지 미국 주식의 세계에 입문하신 분들을 위해서 3프로TV가 준비했습니다. 3프로TV 주식대학 봄학기. 미국 주식에 미치다 장우석과 이학령의 미국 주식 완전 정복. 미국 시장의 제도, 특징, 세금부터 기업의 가치 분석, 포트폴리오, 유망 종목까지 장우석 본부장 이항영 대표와 함께 한 발자국씩 나아가면서 평생 투자의 기초를 탄탄하게 다지는 시간이 될 겁니다. 3프로TV가 미주미 미국 주식 완전 정보 클래스와 함께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응원합니다. 영상 아래 링크를 통해서 강의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